4구 경기 같은 경우엔 남자 선수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성적을 많이 거뒀는데, 3쿠션 같은 경우엔 젊은 층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보여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대대에서, 국제식 대대에서 즐기는 선수들이 이제 주로 이런 대회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구영 선수는 대대에서 30점을 치고요. 오영규 선수는 대대에서 28점을 놓고 친다고 합니다. 두 선수의 뱅킹. 자, 아, 이구용 거의 선수, 붙였네요. 네. 네, 굉장히 가깝게 붙였는데요. 네. 이구영 선수는 그 이쪽 지역에서 열렸던 지벨리 직장인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캐스터로서 맨 처음 맡았던 대회가 바로 이 제2회 지벨리 직장인 당구 대회였는데, 그때 이구용 선수가 우승을 하는 모습을 이제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코리아 당구장에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지벨리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체육대회에서도 우승 경험이 많이 있는 아주 강자입니다. 네. 빨간 공의 궤적을 보면은 약간 평소랑은 다르게 진행된 것 같기도 네, 한데요. 그렇습니다. 너무 일목초크가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득점은 됐지만 지금 다공의 배치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노란 공은 완전 코너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네. 원뱅크 걸어치는 공. 얇은 두께로 직접 봤던 공인데요. 조금만 두꺼워도 이게 키스가 날 위험이 있어서 두께에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데 아예 안 네. 들어갔네요. 자, 이번에는 오현규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네,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이 주요한데요. 자, 회전이 너무 빠진 채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려가는 각도가 좀 형성이 덜 됐죠. 뒤로 돌려치기를 짧게 시도를 했는데요. 키스가. 네. 자, 앞으로 돌려치는 공 짧게 보겠습니다. 키스가 났죠? 더 얇은 두께로 회전력을 많이 이용해서 일목초크가 좀덜 올라온 상태로 내공이 빨리 진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회전력을 좀뺀 상태로 일목초크가 먼저 지나간다면 내공이 나중에 지나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일목초크와 내공의 속도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놨기 때문에 지금 키스가 난 거고요. 네. 자, 얇은 두께 옆돌리기. 길죠. 네. 네. 지금 완뱅크 넣어치는 공도 보였습니다만 옆돌리기를 선택을 했네요. 지금 되돌아오기 샷을 시도를 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전이 역회전 들어갔죠. 자, 회전력이 네, 끝까지 좋은데요. 살아있죠. 네.
물론 이제 옆돌리기 공도 퍼쿠션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공이 각보다는 지금 같은 되돌려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뒤로 돌려치는 공. 아, 조금 너무 부드럽게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나 맞았죠, 싶은데. 네. 원뱅크 넣어치는 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키스를 빼려면 어느 정도 두께로 쳐야 자, 이제 될까요? 빨간 공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은 두툼한 두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 공은 좀 탄력이 생겨야죠. 네, 좋습니다. 네. 돌리기. 노란 공은 일목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상당히 길게 형성이 돼야 할 텐데요. 네, 들어가는군요. 이제 빨간 공을 옆돌리기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네. 빨간 공은 이제 레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두께 미스에도 약간 교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한 게 주요했습니다. 비껴치기 두술에서 코너 쪽으로 아 돌지를 못했네요. 네. 단장으로 돌아야 되는 공이 장단으로 씹혔습니다. 길게 직접 보는 공. 옆으로 빠지나요, 이번에도? 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오현규 선수는 공 받는 것들이 좀 까다로운 게좀 많아 보이네요. 이구용 선수도 마찬가지로 까다롭기는 하지만 슬기롭게 잘 풀어내는 모습들로 득점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빨간 공 일목적으로 되돌려치는 공. 네, 네. 좋습니다. 돌리기 대회전. 네, 거의 코너에서 완투 잘 보냈고요. 네. 예, 한번 이번에는 굉장히 리버스로, 들어가네요. 네. 얇은 두께 리버스 정회전 여기서 아 들어갑니다, 네. 좋군요. 네. 자, 대회전 옆돌리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자 얇은 두께로 역회전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공 배치였는데 멋지게 성공시켰네요.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대회전. 두꺼운 두께로 밀면서 최대한 뽑아냈는데요. 좋습니다. 일목적구인 노란 공이 코너보다는 조금 긴 각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투 쿠션에서 코너에 집어넣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아주 생각대로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옆 돌리기. 네, 끌어서 옆으로 돌리는 거. 자, 이목적구의 위치도 약간은 긴 형태인데 덜 끌렸죠. 네. 4점을 내리 득점에 성공하면서 7점이 됐습니다. 이구용 선수. 버쿠션으로 길게. 한 점 따라 붙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이죠? 네. 자, 이목적구가 당쿠션 쪽 레일에 붙어 있으니까요. 조금 짧게, 짧게 구사를 네. 하죠. 네,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뒤로 돌려치기로 바로 시도하라는 것 같은데요. 긴데요. 네. 지금 친 것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치거나 타격에 살짝 더 들어갔으면 괜찮게 나왔을까요? 일목적구가 워낙 지금 얇게 맞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금 더 두툼하게 치면서 당점을 조금 올려주면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었던 공인데요. 뱅크 넣어치기인데 걸어치기인가요? 자, 넣어치기인데 스트리 쿠션을 만들고 득점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워 보였었는데요. 네, 이목적구가 또 레일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끌리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워낙 일목적구를 좀 두껍게 맞췄다는 얘기죠. 얇은 두께 회전이 약간 얇았어요. 부족합니다. 네. 기본 공에서의 실수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고민이 되는데요. 오른쪽 회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 횡단샷으로 내려가죠. 조금은 네. 넘어가나군요. 저희가 이제 주빌리 직장인 당구 대회를 중계할 당시 이구용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폼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성급하지 않게 아주 차분하게 힘 조절을 잘한다라는 평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와 지금이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평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아쉽네요. 네, 횡단샷이 이제 저런 경우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구 같은 경우 아주 잘 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상단 회전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각도를 억제를 하지 못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또 상단을 좀 너무 많이 억제하면 투 쿠션에서 올라가지를 않을 거고요. 그렇죠. 자, 회전력과 또 상하단의 적절한 배분, 일목적구의 두께, 내공의 스피드 모든 것들이 조합돼서 완벽할 때 득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구용 선수의 옆돌리기도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오영규 선수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이구용 선수인데요. 자, 브러스트 공격을 이용해서 뱅크샷을 보고 있습니다. 노란 공 옆에 공간으로. 아, 네, 정확하네요, 정확하네요. 네. 네. 빗개치기를 이용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주 얇은 두께로 회전을 또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 회전력이 회전이, 아,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가는군요. 대대 30점이라고 밝혀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잘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상당히 편안하게 탄탄한 치네요. 네. 경기력을 보유하고 있네요. 자, 대회전.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제 확실하게 정하고 쳐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코너로 완투해서 코너로 완벽하게 꽂혔지만 직접 맞기에는 조금 무리스러운 그런 각도였습니다. 그렇다 네. 그러면 아예 조금 짧게 봐서 대회전을 봤어야 되는데요. 원뱅크 넣어치기 득점 성공. 오현규 선수도 2015년 한솔배 우승, 2016년 롱곤입의 준우승, 2016년 청주생활체육대회 준우승 등 입상 경력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굳이 이런 대회 환경이라고 주눅을 들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이제 방송 경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긴장도는 뭐 지금 아직 표면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상당히 긴장도는 높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리로 돌아와서 익스텐션을 끼웁니다. 원뱅크 걸어치는 공. 아, 넣어쳤군요. 키스가 들어갔습니다. 나면서 네. 들어갑니다. 네. 자, 득점이 되고 다음 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익스텐션을 써서 재미를 좀 봤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자, 길죠. 네. 이번 옆돌리기 뭐 놓치지 않을 것 같은 이구용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짧게 보겠죠? 네, 짧게. 아, 좀 너무 많이 짧아 짧은데요? 보이는데요. 짧았어요. 네. 네. 짧게 들어가면서 공이 옆으로 빠졌다면은 다음 공도 뒤로 돌려치기 아주 좋은 배치가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대회전. 자, 지금 치자마자 자리로 돌아가는 것 네, 길다고 같은데요. 판단한 거죠. 네. 본인이 저렇게 이제 빨리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궤적에 대한 계산이 끝나 있는 거죠. 완투에서 어디까지 보내야 맞출 수 있다라는 궤적을 생각을 해 놓은 건데 네.
조금 끌림이 발생하면서 그보다 좀 길게 나가니까 아직까지 많은 쿠션을 돌아야 이목축구까지 갈수 있지만 이거는 빠졌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쳐놓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냐 라는 얘기들을 하는 네. 초보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이제 초보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이 가는 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문을 갖는 건데요. 또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안 쳤기 때문에 희한하게 득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네. 기대심도 좀 있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정상급의 선수들이 되면 임팩트 순간에 맞았다 안 맞았다가 거의 판가름이 나거든요. 자, 이번에는 모여있는 두공 쪽에서 공을 지켜보는 게 뱅크샷을 시도할 것 같죠? 두공 사이로 바로 집어넣을 생각인가요? 자, 수가 여기에서 운이 나면서 좋다면, 네, 들어갔습니다. 바로 복수하는데요. 네. 아래쪽으로 더블 쿠션. 자, 쓰리 쿠션 완성했습니다. 네. 네, 성공했군요. 자, 5이닝에 4연속 득점이 한번 있었던 이구용 선수. 이번 이닝에서도 또한번 4연속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기본적인 공 배치 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제 4구 경기 같이 중계를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목장갑을 조심해라. 네. 네, 이구용 선수도 목장갑을 쓰면서 아주 환상적인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돌리기 짧게 시도를 한것 같은데, 자, 이번에도 좀 짧습니다. 자, 지금 같은 공 형태는요. 네. 빨간 공이 이목축구가 레일 쪽에 공 하나 정도로 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빅볼이었어요. 그렇다 보면 Billiards TV, the original.